스마트폰 당구 교재인 당구 박사를 실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원 쿠션으로 공 모으는 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 당구 박사의 당구 레슨 마스터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스마트폰에서 당구 박사를 실행하시면 3 쿠션 기본 기술, 고급 기술, 당구 시스템, 그리고 4구 부분은 주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문가용 소프트웨어인 BPS 매니저의 기능은 이쪽에 중심적으로 있고요. 4구의 자세 부분 터치해서 들어가면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두 번째 있죠. 1번 스트로크, 2번 회전과 당점, 3번 밀어치기, 밀어치기 계산법, 끌어치기 계산법, 원쿠션 계산법, 볼 시스템 기초, 투쿠션 계산법, 공 모으기, 키스 계산법, 공 관리하기, 일단은 마세이, 그리고 16번째가 원쿠션으로 모으기인데요. 300점이라고 하면 공을 모아서 쳐야죠. 있는 공만 딱딱 쳐가지고는 300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공을 모아서 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원쿠션으로 치면서 공까지 모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은 한 게임 중에 적어도 5번 이상은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런 배치를 공을 모으려면 어떻게 모아야 될까요? 공을 모으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목적구인 빨간 공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방향을 예측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2분의 1 두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 두께의 분리각을 알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이 이 방향으로 2분의 1 두께, 빨간 공 오른쪽 2분의 1 두께를 맞췄을 때의 상황인데 이때 빨간 공은 이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흰 공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30도 정도 왼쪽으로 가게 되는데 자 이랬을 때 빨간 공은 여기에 맞고 이 하얀 점선대로 이 방향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두께를 이것보다 두껍게 맞추면 빨간 공은 이렇게 갈 테니까 맞고 이 방향으로 오겠지만 이렇게 맞추면 이게 2분의 1 두께인데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갈 테니까 이 방향으로 오겠죠. 자 그래서 두께는 2분의 1 정도 맞추면 빨간 공이 이쪽으로 오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께는 2분의 1인데 그렇게 맞춰서 이 빨간 공이 득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쳐야 될 것인가를 알아내는 방법, 뭐 일종의 계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볼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 볼 시스템을 전부 알려드릴 생각은 없고 간단하게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흰 공과 빨간 공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내 공과 빨간 공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Q 끝이 가리키는 곳, 장쿠션에 대해서 가리키는 곳이 여기죠. 그리고 빨간 공의 오른쪽을 2분의 1 정도 맞출 것이기 때문에 Q를 댈 때 이렇게 돼야지 중심과 중심을 이은 선으로 대면 안 되죠. 내가 쳐야 할 두께 방향으로 대놓고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기울기의 관계에 있구나. 내 공과 빨간 공은. 그러면 흰 공으로 빨간 공의 오른쪽을 치는데 세 칸 기울기로 쳐서 그랬을 때 아주 얇게 쳐서 득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두껍게 쳐서 득점이 되는 것도 아니고 2분의 1 두께 정도 맞으면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 정도에서 이렇게 오는 이 기울기는 무엇이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가리키는 곳이 여기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기울기 정도면 되겠죠. 그러니까 합하면 들어가는 기울기 세 칸, 나오는 기울기 네 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합이 7인데 이 7이란 수를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치면 됩니다. 그것이 볼 시스템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7을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회전을 3팀을 주면 두께는 4가 남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4라는 것을 8등분 한 것에 4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장쿠션이 8칸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볼 시스템을 이용해서 두께를 얘기할 때 8등분한 두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8등분한 것에 4, 8분의 4는 약분하면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3팁 두께 2분의 1 맞추면 1로 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내 흰 공이 빨간 공에 대해서 이렇게 한참 아래로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2분의 1 두께를 부드럽게 치면, 부드럽게 치면 이렇게 공이 밀리죠. 빨간 공은 제 방향대로 오지만 내 흰 공이 밀려서 위로 안 오죠. 그러니까 밀리지 않도록 쳐줘야 됩니다. 이것이 요령입니다. 8분의 4 두께를 치되 밀리지 않도록. 그러려면 출발 당점이 살짝 아래여야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폰 방금 그대로 보시면 이 그림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두께 2분의 1에 3시 30분, 3시보다 살짝 아래인 중하단 당점에 3집 써 있습니다. 자, 3시 30분 중하단 당점에 빨간 공 오른쪽 두께 2분의 1을 맞춰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이진 않았지만 떠들면서 쳤기 때문에 잘 안 모이는 겁니다. 자, 이 배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과 같은 원리를 이용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기획이죠. 이것은 가리키는 곳이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기울기죠. 내 공과 빨간 공은 네 칸 기울기, 들어가는 기울기가 네 칸 기울기구나. 그리고 이 빨간 공을 득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보내야 될 텐데, 이렇게 얇게 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끌어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보내야 될 텐데, 이렇게 했을 때 이 방향으로 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 기울기, 나오는 기울기가 어느 정도냐? 한 칸, 두 칸 반. 북한 반 또는 세 칸이라고 해도 괜찮을 겁니다. 여러 마진이 있기 때문에. 그럼 4 더하기 3이라고 하면 7이겠죠.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7이라는 숫자의 조합은 조금 전에 쳤던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3팁 밀리지 않도록 3시보다 조금 아래 당점을 주고 빨간 건 오른쪽 2분의 1을 치는데 이 배치의 경우에는 2분의 1이 맞으면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혹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가면 공은 이 방향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안 모이겠죠. 그러니까 이 배치에서는 조금 전 배치처럼 치되 얇은 실수가 일어나면 공은 안 모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두껍게 쳐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3시 30분 3팁에 두께는 2분의 1보다 좀 더 두껍게 맞아도 좋다라는 기분으로 이렇게 치면 공이 이 방향으로 또 오죠. 심조절해서 정확하게 모으는 거는 각자 연습하시고요. 여기서는 개념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아까 한 게임 중에서도 이러한 원쿠션으로 공을 모아야 되는 이 비슷한 상황이 적어도 다섯 번 이상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연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당구를 10년 넘게 치고 있는데 200은커녕 150도 못 치는 분, 기본적인 이론이라도 알고 쳐야 실력이 향상됩니다. 당구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 당구박사의 맞춤 레슨, 당구 기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3만 원, 그냥 빨리 사세요. 말하기도 귀찮네. 아니, 당구를 어떻게 쳤길래 10년이 넘도록 200도 못 치냐고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이러다가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면 시간 낭비한 죄로 처벌 대상입니다. 무턱대고 연습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제대로 알고 연습을 해야 효율적인 연습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자분들 중에 아직도 스마트폰 당구 교재, 당구박사 당구 레슨 마스터 구글 플레이에서 3만원에 팔고 있는데 맨날 유튜브만 보면서 아직도 안 사신 분들, 유튜브만 백날 보는 사람들 실력 안 늡니다. 빨리 당구교재 사셔서 일관성 있게 연습해야지 실력이 효율적으로 빨리 느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말을 줄이고 모을 수 있도록 한번 힘조절을 해보겠습니다. 3시 30분 3팁 두께 2분의 1. 좀 세네요. 제가 사구를 잘 안 치다 보니까 좀 세게 맞네. 좋은 예가 하나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거 끌어치는 사람은 하수입니다.
이걸 끌어쳐야 됩니다. 왜냐? 이걸 끌어치면 두껍게 끌어치기 때문에 코너를 돌지 못합니다. 코너를 돌아야 빨간 공이 이 방향으로 다시 내려올 텐데 이거는 이걸 쳐서 얘를 맞춰야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쪽에 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 방향으로 공을 몰아놓고 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 다운 배치도 있는데 이거 자꾸 해야 되나? 회전이 너무 많으니까 이놈이 좀 도망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회전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나쁘지 않죠. 깜쪽같이 모으지 않아도 대충 그 방향에만 모아놓고 나는 연속 득점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 가지고 치는 게 좋습니다. 이번 내용은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당구에 진심이라면 당구 박사의 DPS